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연예인 이상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연예인 닮은꼴 일반인들이 있다. 이 중에서 문남성들의 로망인 신세경이 있다? 그것도 무려 60% 이상의 싱크로율을 자랑한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 신세경 씨 닮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 신세경 씨 닮은 분이요? 예. 저 안쪽에서 수업 중이에요. 아, 저 안에요? 예. 아... 제보를 받고 도착한 곳은 요가 학원. 문틈 사이로 요가 수업을 받고 있는 사례자를 확인한 후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예,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것 같으세요. 청순 글래머? 유연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 잠깐의 움직임 속에서도 신세경의 트레이드마크인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녀의 실제 모습은? 안녕하세요. 32살의 나이라고 믿을 수 없는 동안 얼굴, 거기다 신세경 특유의 분위기까지 빼닮았는데 그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바로 준마 신세경. 신세경이 아니고선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매력을 지닌 박여진 씨. 가끔은 주위에 이런 반응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는데. 네, 좀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하죠. 미안하고. 청순하면서도 차분한 아름다움. 깊이 있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신세경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연예인을 닮은 일반인들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될까? 과학적이고도 전문적인 평가를 내려줄 박원진 원장. 철저한 분석을 통해 냉정한 판단을 해줄 손유리 원장. 섬세한 눈썰미로 사례자들을 평가해줄 이성구 원장. 박여진 씨의 싱크로율은 얼마일까? 눈을 포함해서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많이 닮으신 것 같고요. 눈과 이마는 한 30, 4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를 포함해서 입과 턱선까지는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연예인 닮은꼴 일반인들. 다음은 비와 싱크로율 70%를 자랑하는 주인공을 공개한다. 제작진이 준비한 사례자와 비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전문의들. 키도 굉장히 훈출하신 것 같고 굉장히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비의 히트곡에 맞춰 파워풀한 댄스를 선보이며 제작진을 맞은 주인공. 완벽한 체격 조건은 물론 비의 춤까지 똑같이 재현해내는 댄스 실력까지 누가 말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월드스타 비다. 특히 선글라스를 낀 옆모습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데. 실제 비의 대역으로도 활동할 만큼 비 닮은꼴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다. 급하게 그 비 선배님의 대역이 필요한데 제가 운이 좋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발탁이 돼서. 신기할 정도로 비를 닮은 최기왕 씨. 역시 싱크로율 70%다운 모습인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손예진을 닮은 일반인이 있다? 싱크로율 90%에 도전하는 사례자 대공개. 춤을 추는 고혹적인 자태의 주인공. 손예진이다가 요 눈이 얘가. 눈이 그냥 사슴처럼 그냥 천사 같아가지고. 때론 귀여우면서도 청순한, 때론 강렬한 섹시함을 드러내는 야누스와 같은 매력을 지닌 손예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손예진과 닮은 주인공이 있다? 얼짱 스포츠 댄스 강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지원 씨. 특히 눈웃음이 매력적인 그녀의 표정을 볼 때면 손예진과 싱크로율 90%, 아니 그 이상이다. 손예진 씨하고 닮은 분이 나오셨는데요. 일단 느낌으로 봐서는 굉장히 흡사합니다.